한국에 제가 선정이 된 거예요. 추은경리라는 레터가 왔는데 이 레드 버전을 받았습니다. 저 시계 받았어요. 안녕하세요, 시계 채널 이은경입니다. 제가 스와치 측으로부터 이 시계를 선물 받았습니다.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날도 있는 것 같아요. 스와치 담당자분의 설명에 의하면 이 시계를 줄을 서고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, 전 세계에 정말 극소수의 여성 시계 칼럼니스트 분들에게 이 시계를 하나씩 증정하는데 뭐 숫자는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극소수라고 합니다. 그런데 그 중에 한국에 제가 선정이 된 거예요. 아, 진짜 가문의 영광이고요. 시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스와치 그룹에서 추은경리라는 레터가 왔는데 여기에 이렇게 디어 은경이라고 써 있고 여기 회장님의 사인 그리고 오메가 레이날드 애슐리만 CEO의 사인이 같이 있는 레터가 왔어요. 너무 영광이고 여러분 저 진짜 열심히 살길 잘한 것 같죠? 인정을 받았습니다. 그럼 이제 시계를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 여기 시계 케이스의 뒷면에 11개 에디션이 있고 또 중요한 게 여기 오메가와 스와치 로고도 돼 있고요. 제가 이번에 받은 건 11개의 에디션 중에서 미션 2 마스거든요. 네, 그래서 와, 네, 그래서 이거를 열면 시계가 나올 겁니다. 아, 제가 지금 좀 흥분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시계가 나왔습니다. 제가 선정한 거는 11개 중에서 화성 에디션이 아무래도 되게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미션 투 마스를 받았거든요. 바로 이 시계입니다. 스와치 설명에 의하면 이 시계는 직경 42mm의 문어치와 똑같은 사이즈와 똑같은 두께로 만들어졌는데 재미난 건 이 케이스 소재예요. 이게 바이오 세라믹 소재인데 이거를 스와치 그룹에서 개발을 한 소재라고 해요. 근데 원래 작년에 나왔을 때만 해도 조금 더 뭐 파스텔 컬러나 화이트거나 이런 컬러로만 나왔었는데 올해는 더 화려하게 이 문스워치에다가 적용을 한 건데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벨크로 스트랩이에요. 작년에 오메가가 처음에 선보였을 때 너무 예쁘다, 나도 저거 갖고 싶다 해서 했었는데 그 벨크로 스트랩을 이 시계에다 적용을 했더라고요. 그럼 일단 다시 한번 차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잘 보이도록 벨크로라서 확실히 가볍고 차기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네. 이런 모습입니다. 저랑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? 여담이지만 여러분 제가 경기도 화성에 삽니다. 그래서 화성 버전을 선택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시계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아이콘이 담겨있는 크로노그래프 핸즈를 보면 알래스카 프로젝트로 제가 11개 중에 고르긴 한 거거든요. 원래 랜덤으로 주신다고도 하고 이러는데 이 레드 버전을 받았습니다. 너무 영광이지 않나요? 스와치 측으로부터 이 시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시투버가 정말 인정을 받은 거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즐겁기도 하지만 또 앞으로도 진짜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저는 지금 스위스 출장을 앞두고 이런 기쁜 일이 생겨서 스위스에서는 또 얼마나 즐거운 일이 생길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. 스위스에 이거 차고 갈 거거든요. 여러분도 앞으로 시투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시계 채널에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저 시계 받았어요.